SK의 커스텀 엔진 오일이라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엔진 오일 시제품을 받아보셨더라고요. 엔진 그거를 이제 타보시고 수정하고 싶었던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너무 소름이 돋았다 막 이런 콘텐츠가 있었는데, 메탈로센도 필드 쪽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용하셔서 만드셨던 건지, 보통 엔진 오일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엔진 오일 개발은 사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컨셉 디자인. 그래서 보통 컨셉 디자인 하면은 VOC라 그러죠?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인가요? 예. 그걸 듣고서 조건들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이제 커스터머들한테 받을 때도 있고, 회사 자체에서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조건들을 접수를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스펙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퓨어 이코노미를 강화시킨다. 아니면 내구성을 좀더 강화시킨다. 뭐 청정 효과를 좋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컨셉에 맞게 하려면 뭘 바꿔야 되는지, 뭘더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디자인해서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후 조합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첨가제의 성분들을 바꿔서 그 성능을 강화시켜야 될 때가 있고, 엔진오일뿐만 아니라 윤활유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자동차 엔진 오일은 좀 특이성이 있어요. 내가 맨날 첨가제 패키지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첨가제 패키지 메이저 회사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회사들이 처음에 규격을 만들어낼 때, 기후 회사, 첨가제 패키지 회사, 자동차 회사, 테스팅하는 회사, 나라 기관, 뭐 API, 그런 데 같이 모여서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보고 받아들인 디자인으로 첨가제 패키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PI, SP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미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대기업에 와. 대기업에서는 API, SP급 만들려면 기후에다가 그거 섞어서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고객의 목소리를 접수하는 단계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정식으로는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디자인해서 만드는 게 윤활유인데,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일반적인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는 이미 첨가제 패키지에서 그 단계를 다 해놔요. 그러니까 그거를 건너뛰고 규격에 맞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레이싱에 적합한 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윤활유 회사도 요번에 그 똑같이 SP급을 만들지만 거기에 내가 컨셉을 좀더 주고 싶다. 뭐 산화 안정성을 강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열 전도도를 좀 높여갖고 냉각을 좀 빨리 시키고 싶다. 이런 게 되면 거기서 이제 조합을, 기후 조합을 할 건지, 첨가제를 뭘더 넣을 것인지 이걸 결정해서 디자인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레이싱, 그다음에 농기계 같은 거, 트랙터 이런데, 그런데도 되고, 그다음에 오프로드, 뭐 산악을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뭐 이런 특별하게 하는 경기나 그런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렇게 바꿔서 디자인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은 우리 전투기가 전부 다 제트 엔진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윤활유 들어갑니다. 근데 엔진 오일의 그 윤활유는 아니에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프로펠러가 했잖아요. 거기는 엔진이 들어갔어. 거기에 엔진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 공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에스테르 엔진 오일이 그때 발달한 거야. 그게 뭐예요? 커스터마이징 되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에스테르 계열로 쫙 만들고, 그렇게 발달하는 회사들이 다뭐 과거의 비행기 엔진오일 만들고 그랬던 회사입니다. 우리 리스타 메탈로세는 PAO와 에스테르가 혼합된 계열의 고성능 엔진오일보다 상위 성능을 낼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달라는 VOC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성능을 내면서도 환경 규제와 API와 ACEA의 규격을 어기지 않는 제품으로 만든다가 제가 넣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고성능 엔진 오일 중에서 규격을 지키지 않고 첨가제 양만 늘려서 성능을 올린 제품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메탈로세는 내가 얘기했지만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두 가지 의도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 기후 성분을 좋게 만들어서 유막도 두껍게 만들고, 그다음 내구성도 같게 만들고, 산화 안정 좋게, 전달 안정성 좋게, 열 전달성, 전도도 이런 거 좋게 해갖고 소음도 줄이고 냉각도 잘 되고. 그래서 리스타 메탈로센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기후를 섞어서 만들었죠.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섞은 게 아니에요. 다 실험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셉으로 그 트라이버 필름에 대한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패키지를 좀 사용했지만 거기서 내가 모디파이해서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티타늄 첨가제도 넣고 다른 것도 또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라이버 필름을 강화시키는, 이런 디자인해서 만든 엔진 오일인데, 이것도 하나의 커스터마이징 한 엔진 오일이라고 할수 있죠. 내가 직접 한 거니까.
그럼 향후에도 만약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테스트 많이 해야 되고 이 첨가제들의 조합이라는 게 몇십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좋은 시너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엔타고너스틱 이펙트라고 해서 반대 효과도 있어요. 이런 걸 다 배제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원한다. A 사람이 원하고 B 사람이 원해서 C 사람이 원해서 저 이거 만들어주세요. 뚝딱뚝딱 만들어주고. 이게 안 되죠? 않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지만 이게 누구나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는 현재 경제성 측면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선단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이런 자동차에 이거를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발비 이거 제가 다 드릴게요. 그러면 why not? 만들고도 남지. 3, 4개 만들어줄게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군요. 네. 네. Come out. Come out.